안녕하세요. 지금 시간부터 이기적인 교재 2015 워드 프로세서 버전 한글 2010 실기 기본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찾아보실 것은 사쪽에 있는 이 책의 차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 파트 1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파트 6의 최신 기출 문제까지 그렇게 총 6개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우선 살펴볼 것은 파트 2에 있는 시험 유형 연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파일 저장에서부터 16번째인 머리말, 꼬리말까지 이렇게 그 유형이 나뉘어 있는데요. 이 유형은 여러분이 꼭 시험에서 현재 출제되는 기준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기본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기출문제에 따라하기도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와 최신 기출문제 역시 쉽게 주어진 시간 안에 작성을 할수 있어요. 이걸 모두 다 쉽게 작성을 한다면은 실제 시험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모든 시험을 30분 안에 다 끝내고 자신이 틀린 글자 같은 게 있나 검토까지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 내용 살펴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파트 1에서 나오는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기적인 Q&A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대해서 좀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길더라도 시간 날때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미리 보기 좀 어렵다 싶으시면 기출 문제 그 따라하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구나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뒤쪽으로 가셔서 25쪽에 보시면 채점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방법 설명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설치를 여러분이 그두 가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채점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그림 파일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연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설명에 나온 대로 꼭 설치를 모두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재 이름이 이기적 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 요거의 그 앞글자만 따서 이기적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 설명 중간중간에 본문 내용 옆에 이기적 인 팁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팁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 팁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더라도 공부하면서 꼭 무슨 내용인가를 한 번씩 봐주시고 여러분이 문서 작성을 하셔야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하다 보면은 네, 시험 유형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의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기적인 그 팁과 자주 묻는 그 질문 답변 모음 있죠?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좀알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찾아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유형 연습 첫 번째인 파일 저장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만 나와서 여러분들 좀 답답했죠? 자, 한글 프로그램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처럼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저희 한글 프로그램 한글 2010 버전이에요. 한글 2007도 시험 가능 버전이지만 화면 구성 같은 게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글 2010을 실행을 해놓고 저와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글 2010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 구성이 여러분들과 저가 좀 다르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사용자 설정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일반 탭부터 스킨, 도구 상자, 단축키 메뉴, 명령 여기까지 이렇게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도구 상자가 제가 한글 2007에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 위에 도구 상자 모양이 좀 다르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도구 상자를 한글 2010으로 맞춘다면 모양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스킨 역시 기본 스타일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리고 도구 상자가 보세요. 도구 상자 보시면은 기본 서식은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온다면은 좀 여러분이 저희 교재에 있는 화면과 좀 달라서 연습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도구 상자 모음 역시 한글 2007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고 한글 2010으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한글 2010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기적인 교재에서 한글 2010이 아닌 2007 교재를 잘못 구입하신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한글 2010이 깔려 있다면 사용자 설정 메뉴에서 2007로 그렇게 화면 모양을 바꿔서 여러분 연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는 닫아주시고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도 역시 필요 없어요.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교재에 한번 보도록 하죠. 30쪽에 보시면 섹션 01 해서 파일 저장 나오죠. 핵심 포인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핵심 기능에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기능을 실행하는 방법은 메뉴와 바로가기 키, 도구 상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이 중에 딱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메뉴만 기억하거나 바로가기 키, 도구 상자 중에 하나를 기억하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도구 상자나 바로가기 키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 이게 좀 빨리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출제 유형 첫 번째 거 보시면 지시사항 나오죠. 작성된 답안의 파일명은 지정된 경로 및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시고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WP 이 폴더 안에 수험번호 8자리라는 한글 파일로 저장하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읽어보셨다면 거기에 시험 감독관이란 얘기가 나오죠. 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장할 위치와 저장할 파일명을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듣게 돼요. 그 시험장에서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해당된 위치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희 출제 유형 첫 번째 거에 저장된 전 파일 이름, 빈 문서 1이죠. 저장 후 파일 이름 12345678.hwp로 이렇게 저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문서 열려진 상태에서 제일 위에 보시면 빈 문서 1써 있죠. 제일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똑같이 빈 문서 1이라는 파일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몇줄몇칸 그런 건다 여기에 나와 있죠. 제일 밑에 또 보시면은 여기에 보기에 관련된 쪼균각, 폭맞춤, 쪽맞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화면 확대에 대한 비율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150%로 보시면 이런 화면이고요. 그리고 방금처럼 150%로 보면 이런 화면 뭐 이렇게 각각 나오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각각 눌렀을 때마다 보여지는 거 역시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정확히 몇 퍼센트에 뭐로 해라 그렇게 교재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보기 상태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도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이 작성하기 제일 편하게 그런 상태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출제 유형 두 번째도 볼까요? 네, 지시사항에 보시면 이번에는 저장 위치는 안 나왔는데 네, 지시사항에 파일 이름을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장 위치 그냥 밑에 보시면 WP라는 같은 폴더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빈 문서라는 이름이 지정 안된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 한글 프로그램에서 파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파일 나오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 볼까요? 자,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나오죠. 그리고 그냥 지금 빈 문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기 누르면 역시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파일 이름이 아예 없다. 그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저장 위치는 C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죠. 그래서 여러분들 찾기 좀 어렵다 싶으면은, 타이핑이 좀 빠르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바로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C에 WP라는 폴더로 지정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그냥 여기에서 빨리 가기 추가로 미리 지정을 해놨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할 시간 없겠죠? 그냥 이렇게 치거나 여기서 직접 찾아 들어가는 게좀 빠를 거예요. 자, 저는 여기 우선 이 상태로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파일 이름을 바로 그냥 저장하는 거죠. 1, 2, 3, 4, 5, 6, 7, 8. 여러분들 수험 번호 있다면 되도록이면은 수험 번호로 이렇게 저장하는 연습하셔도 되겠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수험 번호 아닌 여러분들 이름이 포함된 다른 그 파일명으로 제출하라고 감독관이 지시할 수도 있어요. 자, 파일 형식은 모든 HWP라는 파일이에요. 한글 문서 파일은 확장자가 이렇게 붙기 때문에 뒤에다가 .hwp까지 이렇게 입력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붙게 되니까 그냥 이름만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위에 저장 위치 있죠. 저는 일부러 WP에 WP라는 폴더에 저장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은 처음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WP라는 폴더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 WP라는 폴더에 그 다른 또 한글 관련된 그림 파일이나 여러 파일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해놨는데, 여러분은 교재 지시에 따라 주세요. 교재가 감독관이니까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파일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파일 이름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파일을 저장을 해놓고 더 이상 문서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문서를 만약에 이렇게 작성을 했죠. 작성을 하고 저장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수정하고 그럴 때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아무 작업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저장을 시켜줬다. 임시로 임시 파일이라고 나중에 한글 프로그램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준 경우에는 이게 파란색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 거 이기적인 팁이랑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마지막으로 저장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이 색깔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리 좀 살펴볼게요. 여기 도구 메뉴에 보시면 제일 밑에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무조건 자동 저장 10분. 10분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저장돼요. 저희 시험 시간 10분인가요? 아니죠. 좀더 길긴 하지만 여러분이 문서 작성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거 좀 빨리 해놓으셔도 돼요. 뭐 3분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으셔도 되고, 다른 식으로 지정을 해도 돼요. 그리고 쉴때 자동 저장 요것도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이 15초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또 저장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확인,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확인 좀 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 끝났다면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환경 설정 얘기하는 동안 밑에 빨간색이었던 게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푸른색으로 바뀌었다면은 여러분들 쉴때 자동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제가 수정을 했다. 그럼 다시 빨간색으로 나왔죠? 여러분들 저장. 여기 지금 다 저장하기 있죠? 저장하기를 눌러서 바로 저장하면 다시 또 까만색으로 되죠. 여러분이 저장을 했을 때는 까만색으로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출제 유형에 대한 거, 그럼 첫 번째는 완성이 됐죠. 그러면 출제 유형에 두 번째 거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죠. 이 상태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저장이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거나, 단축키 있죠? 마우스 옆에 가면은 다 이렇게 단축키들이 보여요. 이런 단축키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좀 빠르게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도구에서도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보여요. 이 상태로 눌러서 파일 이름 바꿔주시면 되죠. 자, 선택이 되어 있어요. 파일 이름에. 이 상태에서 지우기 따로 누를 필요 없고요.
시간 없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WP라는, 자, 자꾸 한영키 한글이 나오는데 한영키 눌러주시고 WP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해당 지정된 폴더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파일이 이름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파일 블록이 에서 한번 볼까요? 두개 각각 저장되어 있는 거 보여지죠? 이렇게 각각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시면은 파일 저장하기가 쉽게 끝나게 되었죠. 여러분들 쉽게 작성을 했는데 제 설명 없이 그냥 교재만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른 이름으로 그 빈문서라는 거를 새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고 그 저장한 파일을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기적인 팁 내용들 반드시 읽어보면서 하라고 그랬죠? 그 내용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교재 앞쪽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설명까지 포함해서 파일 저장하기까지는 저희가 시간이 좀한 10분이 넘게 걸리긴 했지만 파일 저장은 되게 간단하게 끝났죠? 그래서 섹션 02, 34쪽에 있는 편집 용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제 유형, 이번엔 한 문제만 돼 있죠? 핵심 기능에서 편집 용지 설정, 그 다음에 메뉴, 바로가기키, 도구 상자로 똑같이 이 중에 하나로 실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거는 F7키예요. 도구 상자 어디에서 실행하는지 그거 몰라도 돼요. 메뉴도 어디에서 실행하는지 몰라도 돼요. 무조건 F7은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F7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냥 WP 이 파일에서 그대로 해볼까요? 아니면 새로운 파일로 할까요? 교재에 한번 설명 보시면 저장을 WP라는 폴더에 섹션 02.hwp로 이렇게 저장 위치랑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채점 프로그램 관련 설치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했다면은 저장을 여기에다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저장이 덮어쓰기 할 거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서가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만들어진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덮어씌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CD에 있는 여러분이 볼수 있는 정답 파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른 폴더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장 위치가 저렇게 돼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저 이름으로 저장하라는 거가 아니고 저 위치에 정답 파일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그냥 이 파일 그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F7키를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편집 용지 설정이 나와요. 자, 한글 2010에서 기본 용지는 A4 사이즈예요. 그래서 221에 297mm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 편집 용지에 대한 지시 보시면 A4 용지 크기도 똑같죠? 그 다음에 용지 방향 좁게. 자, 세로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용지 여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기타 여백 이렇게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제본. 제본은 기타 사항이에요. 자, 제본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으면 위쪽에서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거 딱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은 모두 다 20이죠. 자, 20이라는 거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볼까요? 자, 소수점 밑에는 안 써도 돼요. 탭키, 왼쪽 손으로 탭키 눌러보세요. 오른쪽으로는 키보드 옆에 그 숫자 키패드 있죠? 거기를 눌러주시는데 그대로 또 20을 써주시고 왼쪽 손으로 탭키 눌러서 2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번 탭키 눌러주시고 오른쪽 여백도 20mm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탭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머릿말로 이동을 해요. 지시사항 보시면은 머릿말하고 꼬리말은 10mm죠. 그래서 10 지정하시고 왼쪽으로 또 탭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꼬리말로 갔죠? 꼬리말 10mm를 지정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탭키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제본으로 가요. 제본, 기타 여백은 0이죠? 그러면 그냥 꼬리말에서
여기에서 그냥 끝나도 돼요. 편집 용지에 대한 설정은 항상 동일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20, 그리고 머릿말, 꼬리말은 모두 10, 그리고 기타, 제본은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탭 키와 숫자 키패드만 빠르게 입력하면 금방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 마우스로 설정 가서 클릭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키 누르면 이런 대화 상자, 여러분이 뭘 지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는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설정이나 확인 키가 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된 대로 이 지시가 바뀌어요. 지금 대화 상자 여기 왼쪽에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보여지고 있죠? 요 꺾어진 직사 그 90도 각도의 이 회색 선이 보여지는데 이게 모양이 지금 여백이거든요. 설정 눌러볼게요. 바뀌었죠?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여백 설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미리 보기 눌러보면 내용 아무것도 입력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백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보기에서 여백 보기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바깥쪽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이에요. 그리고 기타 여백은 따로 없었죠? 여기 조그만한 이 점선 안에 있는 것들, 사각형 안에 있는 거, 머릿말, 꼬리말 이런 여백이 된다.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닫기 눌러 빠져나오시고 편집 용지에 대한 거는 그러면 지시사항대로 모두 작성을 했죠?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 파일과 똑같은 이름으로 한번 저장할까요? 섹션 02.hwp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답 파일과 두 개, 여러분이 작성한 사용자 답안 파일 불러와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 작성한 파일로 여러분들 채점 프로그램 돌려서 채점을 해보셔도 좋겠지만, 채점 프로그램은 기출문제 따라하기부터 그 뒤에 문제들을 채점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 지금 파트 02에 있는 시험 유형 연습에서 작성한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맞나 틀린가는 수작업으로 채점을 해 보셔야 돼요. 다음 섹션 03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편집 용지 설정보다 다단 설정은 더 쉽거든요. 다단 설정은 왼쪽과 오른쪽을 하나의 이 페이지를 두 개의 페이지처럼 그렇게 나눠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37쪽이죠? 핵심 기능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기능 실행하는 거 어느 거를 추천하느냐면요. 그 메뉴나 도구 상자. 네. 두개 중에 하나로 하세요. 보시면은 쪽에 지금 마우스 제가 올려보면 자, 모양이 이렇게 좀 변하는 게 보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조그만한 이 삼각형 있죠?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요. 메뉴가 나타나고 그냥 마우스를 가져가서 클릭하면 이런 메뉴에서 보여지는 그게 도구 상자로 나와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여기에서 선택해서 하셔도 돼요. 쭉 해서 다단 설정하셔도 되고요. 방금 전에 처음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지금 기본적인 편집 메뉴에 기본적인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바로 밑에 단 설정하는 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세부적인 그런 그 옵션에 대해서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쪽에서 다단 설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단 설정에 대한 게 이렇게 보여지죠? 자, 둘 선택을 해주시고 단계수 자동으로 둘로 바뀌었죠? 그래서 문서 내용을 작성하면 여기 끝까지 가면 계속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서 오른쪽 단에 내용 입력하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어져요. 그리고 저희 다시 그 교재 보시면 본문은 2단으로 편집을 하되 단 간격은 8mm죠. 그리고 구분선 넣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선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종류는 실선, 실처럼 되어 있는 이 하나의 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굵기는 0.12. 자,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이 단지 그냥 구분선 넣기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 간격. 자, 편집 용지를 먼저 제대로 설정했다면 너비는 자동으로 이렇게 81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르다면 여러분들 편집 용지 설정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단 간격 역시 8mm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은 계속 편집 용지처럼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다른 값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기본 상태로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 단선이 그 구분선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내용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뭐 계속 내용을 해서 다음 줄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단 구분선도 계속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이 파일도 섹션 03에 해당되는 정답 파일이니까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둬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영어 치기 귀찮다면 그냥 이것만 없애면 되겠죠? 자, 섹션 03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정답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WP 폴더에서 같은 이름의 섹션 03 파일을 불러와서 두 개를 비교해서 설정 값을 확인을 해보세요. 둘 중에 틀린 게 있다면은 그 확인을 해서 여러분이 틀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틀린 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자, 다단 설정까지 했는데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자, 단순히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단 설정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구분선의 종류 굵기, 그 다음에 이 간격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기본값과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수정할 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로 하지 말고 쪽에 들어가서 다단 설정으로 하라고 했냐? 그 이유는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지시 값이 다른 경우에 여러분들 체크 안 해보고 그냥 연습했던 대로만 한다면은 감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단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를 쪽에 다단 설정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제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확인을 여러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장 그냥 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 지금 편집 용지하고 여기까지 기억이 좀잘안 된다 아니면은 작성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자, 빈 문서 상태에서 새로 그 편집 용지부터 해볼게요. 저를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F7 눌렀죠? 자, A4 사이즈의 세로 상태. 이게 좁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위쪽부터 20, 20, 20, 20 이렇게 네 번을 입력했죠. 자, 왼손으로 탭키 누르면서 이동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눌러서 머리말과 꼬리말은 10.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설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단 설정. 쪽에 다단 설정에서 둘, 그 다음에 구분선 넣기 체크. 자, 값들 다 확인했죠? 그대로 맞으면 바로 그냥 설정 눌러버리면 다단 설정까지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 이름을 지정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보고도 해보시고, 교재 안 보고도 한번 연습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섹션 04에 있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